마네씨의 실수로 마트에 재결제를 하러 갈 일이 생겼는데 이때다 싶어서 마네씨에게 운전을 시킨 상황입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 이 새끼가. 눈 시작부터 걸쭉하게 한마디 뱉어내는 마네씨. 이거는 예상을 했어야 돼. 들어오겠구나. 아니 나는 노란색이어서 뭐지? 유치원차인가? 유치원차라고 해도 운전을 하는 건 유치원생이 아니니까. 어때 이쯤 되면 좀 후회가 됩니까? 어떤 것이요? 갈비살을 사는데 카드 영수증 확인을 안 한 거? 누가 확인한 거야? 누구 카드로 긁은 거야? 너 카드로 긁은 거잖아. 네가 내 카드로 긁었잖아. 너 남이 내 카드, 너 카드 긁으면 가만히 있을 거야? 너가 남이야? 내가 댓글에 보니까 그런 거 많더라고. 우리가 너무 서로 부를 때 너너 한다고. 어 맞아 봤어. 그거 할 때마다 벌금 1,000원씩 하자 그러는데. 어 좋은 생각. 솔직히 그럴 자신은 없고. 왜? 나는 야, 그거 해보고 싶었어. 우리 자기야 여보야 이렇게 다정한 말도 있는데 야 너 이렇게 부르니까. 너가 존댓말 하자 그랬잖아 원래. 존댓말 맞아. 싸울 때 존댓말 하면은 잘 싸우지 않게 된대. 네가 잘못하셨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세요? 그러면 진짜 오늘 오, 지하차도 타면 어 안 된다, 되네? 된다. 어머 어머 어머. 아 그럼 말 시키지 말라고요. 아니 좀 낫네. 말 시키지 마. 이거보다는 말 시키지 말라고요. 나! 아 존댓말 안 좋은 거 같아. 내가 운전대를 잡을까? 이렇게! 존댓말, 이렇게! 존댓말 안 좋은 거 같아. 존댓말은 됐고요. 그러면 제가 자기라고 부르죠.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네. 좀 달콤하게 불러주면 안 돼요? 자기? 아 나 아 근데 나도 편집할 때 야 너라는 말 되게 많이 쓰더라고. 맞아. 그래서 조금 정리 없나? 맞아 좀 느꼈지. 그럼 진짜 4개 할래? 뭘로? 아? 오늘 4개 할래? 좀 크게 하자. 10,000원 걸자. 야 너 이런 말 할 때마다 10,000원씩이야 어때? 그래 10,000원씩 하자. 그래 근데 좀 슬프지 않아? 호칭 가지고 10,000원 걸고 하는 게. 그래 안 하고 하면 되지. 호칭을 우리는... 걸고 해 자기야. 뭔가 한 번씩 버퍼링 걸리는 느낌이지 않아? 자기야 할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게 돼. 뭐야 이 자식? 이 자식 뭐지? 어 나랑 한번 견줘 보자는 건가? 우리 최근에 쫌쫌이 방학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없었잖아. 맞아. 그래서 오늘 주변에 괜찮은 숯불 불가마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좀 가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너의 자기의 어? 쓸데없는 나는... 내가 잘못된 건가 싶은 거지. 너가 잘못했네. 내가 미안하다. 됐어 이제 꺼줘. 사실 방금 너라고 했는데. 어? 마이크 안 꺼졌는데. 찜질방에서 줄 서보는 거 정말 처음이야.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람이 엄청 많네요. 입구만 많은 걸 수도? 그렇겠지? 안녕하세요. 대인 두 명이야. 혹시 오늘 사람 많나요? 10시 이전에는 사람이 오늘 없구나 하고 룰루랄라 했는데 그때 많이 와요? 네, 집국이 터지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따 만납시다. 이따 봅시다. 잠시 후. 아저씨. 야, 왜 이렇게 너무 웃기냐? 좀 되게 포대자루 같은 거 주셨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실내 온도랑 실외 온도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얼른 찜질방 쪽으로 달려가 줍시다. 고구마가 있나요? 고구마? 가보자. 오, 아 여기 들어간 거 아닌가 봐. 구워 주시나 봐. 아, 우리 고구마 구워 먹자. 어, 이따 먹자. 그래. 선생님 고구마 보통 몇 분 구워요? 아, 오래 걸리는구나. 구우셨어? 아, 아니요. 이따가 가져올게요. 네. 진짜 보자. 일단 초보 단계부터. 초심자 아니 좀 많은데. 에이, 뭐야 저거? 방울가 그런데. 역시 어딜 가나 신입은 경력 쌓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야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 저는 일단 고구마를 사고 고구마를 넣어놓을까 우리. 우리 고구마밖에 못 먹지 않았잖아. 뭐 지지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힐링이니까요. 고구마 하나 사고 라면 하나 넣어 먹을래? 그래 그래 좋아. 저희 셀카 하나랑 고구마랑 냉면 하나 주세요. 고구마는 여기 있어요? 네. 이거 가져와도 되나요? 그게 좋아 보여? 아 이거를 구워 먹자. 어 저기서 구워서 기다리고 그냥 넣는 게 넣는 게 이걸로 할게요. 네. 사장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워 먹을 생각에 군고구마 대신 생고구마로 샀는데. 안녕하십니까. 혹시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손님들 대기하고 있어놔서. 아 이게 대기예요? 예. 사장님. 혹시 이거 군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면 바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젓가락. 가위바위보. 가져. 삼세팔 합시다. 그냥 가져오지. 아 진짜 나 들고 왔잖아. 아 해 해줄게. 가위바위보. 막판. 가위바위보. 아 억울하면 가위바위보 잘하든가. 덥다. 벌써 여름인데. 더울 때 먹는 냉커피가 또 기가 막혀주죠.
옛날 커피요. 그 옛날 음식점 가면 카운터에 있던 커피 사탕 녹인 맛이더라고요. 오, 맛있게 익어버린 거 봐. 술래 너? 아? 술래? 왜? 왜겠냐? 와. 아 저기 까먹는 걸 상상했는데. 그러게 나도. 좀 아쉽지만 별 수 없죠. 남이 구워준 게 더 맛있네. 이럴 때 냉커피 먹으면 또 좋죠. 냉커피가 쓴 이유를 알겠네요. 달달해진 입안을 쓴맛으로 중화시켜주니 조합이 끝내줍니다. 배에 벅벅 긁으면서 드라마 보는 건 여유 없었던 거야? 맞아. 응? 막 다리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사타구니 벅벅벅 긁으면서 막 아, MSG 야, 기타 치는 줄 알았어. 벅벅벅벅벅 한심하지 이거에 웃는 자, 자신이 소리 되게 잘 내. 어떻게 나 동물들 소리를 잘 내. 이거 맞춰봐. 매를 버는 편입니다. 배를 채우니 잠이 몰려와서 숙 가만히 있는 사람들 빠질 동안 낮잠이나 자려고 수면실에 들어왔습니다. 수면실이 수면실 같지 않아. 근데 어째 사람들이 한 명도 없네요. 춤춰봐. 사람 들어오면 수치심으로 죽겠지만 이 넓고 고요한 곳에서 춤은 못 참죠. 나도 알려줘. 응? 나도 알려줘. 미칠래? 돌려달라며? 알려달라고. 아, 그래? 아니 분명 돌려서 다시 들어봐도 날려줘라고 들리는데. 어? 저기는 어디 갔어? 초심자실이 조금 줄어든 것 줄었어? 같기도 하고. 어, 가보자. 다리 많이 들어가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3시 나오니까. 오, 열이 엄청. 어, 그러게. 오, 뭐야. 여기 너무 좋아요. 한 5시간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오, 저 다 세 명이 생각보다 많아. 아무튼 세 분이나 나오셨으니 안쪽은 자리가 좀 널널할 겁니다. 오, 이렇게 이중문으로 돼 있는. 마법 학교 들어가는 느낌인데? 맞다. 오. 그렇게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만 와, 저온이라고 해서 얕봤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뜨거워서 금방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타네. 발에서 연기 나겠다. 오, 난다. 찜질방 온 김에 양머리하고 기념샷도 하나 남겨주고 찜질방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에, 이곳에 찾아온 이유이기도 하죠. 1인분 200g이면 적당할 듯? 야, 그래 이제... 한잔 하시던가 내가 갈 때 운전할 테니까. 끔찍한 소리를 하시네요. 그 생각 싹 가시는데? 그런 분이시죠? 불륜의 자가 바로? 네. 감사합니다. 와우. 불만 있어? 아, 이렇게 해야지 안 들려. 미역 먹어? 미역은 또 사랑이죠. 사랑이죠. 어이가 없어. 콩나물 먹니? 안 먹어.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매를 버는 편입니다. 아무튼 고기를 잘 익혀서 한 점 먹어보는데 먹어. 네, 잘못 구웠는지 좀 뻑뻑하네요. 몸에 고기 냄새 엄청 됐다. 머리에도. 이제 싹 씻고 이제 가자. 어? 이쪽으로 바로? 어, 찜질 또 하게? 진짜 나한테 고기 굽는 냄새 날 거야. 그럼 각자 씻고 나오자. 아, 그래 그래. 뭐야? 한번 야, 반짝반짝 하시네. 안 씻었는데? 아, 진짜? 샤워만. 얼굴은 안 씻었는데요? 아, 그래? 어. 더러워 죽겠네. 그럼 그거 다 땀이야? 다행히 농담이라고 합니다. 잘 지졌다. 그러게. 어우, 좋네. 그래도 간만에 땀 빼니까. 그래. 근데 먹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뭐 어찌됐건 힐링됐으면 오케이인 거죠. 아, 갑자기 무서워.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겠어요. 뒷범퍼 다 긁히는 소리지. 야, 옆으로 나가지 마. 일자로 쭉 나가면 돼. 자, 처음으로 하는 장거리 운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자꾸 대형 트럭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한 방에 주차 완료. 아이고, 넘어갔다야. 꿀렁 이런 이벤트까지. 꿀렁 이런 건 뱃살로 충분하거든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